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레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요, 올바른 스윙 궤도 만들기 기본 편입니다. 올바른 스윙 궤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등대 스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완벽한 L2L 스윙을 배우셨죠? 이러한 L2L 모양이 이제는 뭐 그냥 L 왼손으로 프레셔를 느끼면서, 이 꺾이는 각을 느끼면서 L2L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심장 박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윙을 돌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 스윙을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윙 궤도를 올바르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쉽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등대 스윙입니다. 등대 스윙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냐면요,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는 회원분들이 딱 막 즐겁게 대화하다가요, 숙여서 백스윙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진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등 뒤로 보내세요. 등 뒤로 보내세요. 등 뒤로 보내세요. 이랬더니 등 뒤 하다 보니까, 아,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등 뒤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게 바로 등대구나. 그래서 등대 스윙이라고 제가 아재 개그처럼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L2L 하실 줄 아시죠? L, L, L.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 보시는 것처럼 L을 할 때 이것도 L스윙이고 이것도 L스윙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맞다라는 기준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금부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올바른 스윙 궤도 만들기, 등대 스윙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첫 번째, 우리 세 가지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드레스 때 만들어졌던 이 손의 위치, 이 손 뭉치의 위치가 1번입니다. 띵 하고 1번이 들어왔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측에 백스윙을 했을 때 어깨 관절 있죠? 팔과 어깨가 딱 붙어있는 이 지점, 여기가 2번입니다. 땡땡 2번. 그리고 릴리스를 할 때 왼쪽 어깨, 어깨와 팔이 만나는 이 관절 지점이 바로 3번입니다. 땡땡땡. 그렇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드레스 했을 때 여기가 1번, 그리고 2번, 3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대 스윙은 L2L 스윙 그대로 하죠. 그래서 꺾으면서 여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1, 2, 1, 3, 1, 2, 1, 3, 1, 2, 1, 3. 거기서 보시면 자, 1번이죠. 1, 2, 1, 3, 1, 2. 좀 더 높게 들어도 이 정도. 1, 3. 그런데 1, 2 하다 보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거나 이런 형태로 나가서 3번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어드레스를 취한 상태에서 1, 2, 1, 3. 자, 여러분들 이제 3번을 볼게요. 1, 3. 이런 형태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측하지 않았던 볼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늘 1, 2. 1, 3. 이때도 마찬가지. 밖으로 하면 3번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1, 2, 1, 3. 1, 2, 1, 3. 꺾어. L2L, 등대. L2L, 등대. L2L, 등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알았어요. 그럼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체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왼손의 엄지손가락입니다. 왼손의 엄지는 클럽 그립 위에 올려 있습니다만 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은 대체로 이렇게 틀어서 잡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클럽 페이스의 스퀘어와 일치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엄지를, 왼엄지를 이렇게 해서 어깨 쪽으로 향하게 되면 클럽 자체도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요. 만약에 엄지가 화이팅 하고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클럽도 위로 올라가고, 엄지가 이 배 뒤쪽으로 가게 되면 클럽도 배 뒤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럽이 없어도 늘 하나, 둘, 자, 마찬가지 또 여기서도 1, 1, 4, 1, 2, 1, 바로 앞으로 왔죠. 그 다음에 3, 1, 2,
1-3, 1-2, 1-3의 형태를 취합니다. 늘 제 스윙은 왼손이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왼손이 거의 90% 일을 다 하고요. 오른손은 약간의 힘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 1-3, 등 뒤, 등 뒤, 등 뒤, 등 뒤, 등 뒤. 그러면 공이 나무에 걸려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엄지가 이쪽으로 향하고요. 1-2. 1-3. 물론 이럴 때는 아래 1번은 통할 수가 없죠. 아예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1-2, 1-3, 1-2, 1-3. 그러면 1-2는 잘하세요. 지금까지 백스윙에 대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는데 1-3이 굉장히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L2L을 병행을 해서 L 하면서 1-2, L 하면서 1-3 이런 형태. 또 다시 1-2, 1-3, 1-2, 1-3의 형태를 이제 취해주게 됩니다. 다시 여기 해서 1-2, 1-3 이런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2, 1-3 어떻게 보면 좀 잡아당긴다는 느낌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1-2하고 1-3을 이런 형태로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대칭의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촥 멋있게 하다가 이렇게 치는 건 왼손잡이를 본다면 백스윙을 이렇게 하는 거랑 같아요. 왜냐하면 왼손잡이 백스윙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스윙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백스윙이 분명히 터무니없이 빗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올바른 스윙 궤도 만들기 첫 번째 기본 편에서는 여러분 어깨 또 이쪽 어깨 백스윙 때 오른쪽 어깨 다운스윙 릴리스 때 왼쪽 어깨 그래서 1, 2, 3을 통과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이병호 프로와 50분 동안 지겹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레슨 전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해 오셔서 나중에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될 정도로 연습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있을 올바른 스윙 궤도 만들기 응용편도 훨씬 수월하게 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긴 뭐하지만 지금 남은 시간 이병호 프로와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였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